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임하면서 결국은 오늘 4월 15일 국회의원 전주을 재선거라고 그러죠. 전주을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민주당에서 공천했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이 행정부로 시정을 선고받고 확정됨으로써 의원직을 박탈 당하게 됐죠. 그리고서 민주당은 고심 끝에 우리는 우리 귀책사유로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우리는 공천하지 않겠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 백은중 대표님은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리고 이제 주자를 후보를 찾다가 처음에는 촛불행동 촛불행동에서 여성 임원을에게 권했는데 그분이 현지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극구 고사해서 결국은 정대택 제가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어요. 있잖아요. 헌법에. 선거권은 어떤 피선거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피선거권은 어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건데 대개 이제 선거사범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거법으로 처벌받았을 때는 보통 5년에서 10년 그 비선거권이 박탈되죠. 저는 그런 선거사범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윤석열 처와 장모의 비리에 대해서 제가 투서를 하고 진정을 했더니 그때 마침 동부지법에서 후공판 기소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도 않고 저를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그 1년 형을 받고 나온 게 2018년 10월 19일인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역으로 5년을 계산하면은 금년 2023년 10월 19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시효가 안 지나가지고 다음에 수소문에서 후보가 된 분이 바로 주일류 태권도 오빠. 그러니까 이번 전주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 출마시키려고 한 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뭐 이 지역에 뭐 연고가 있다. 뭐 지역에 훌륭한 사람이다. 지역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민 약 70%가 그 비호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그 비리,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적에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 정대택이고, 두 번째는 안혜욱, 지금 후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혜욱 후보도 처음에는 망설이고 했지만 저 초심 백은중 대표와 제가 모든 것을 몸 바쳐 적극적으로 한몸같이 선거를 치르겠노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3월 10일
서울 촛불 집회 끝나고 그때 이제 안혜 회장은 고고학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경북 상주 견원 대왕 사당. 견원은 원래 신라 민족이었고 신라 진성여왕일 때 어떤 벼슬아치였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군대를 육성해가지고 이쪽 전주 완산. 그 당시엔 전주 지명이 완산이었답니다. 전주가 아니고 완산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건국한 게 후백제. 그래서 그 사당에 가서 고하고 그리고 11일 날 포항 죽도시장에 가서 박계심만은 일본 땅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고유의 영토다. 그 죽도를 일본 말로 다케시마. 그러니까 죽도시장이라고 한 것도 좀 우아시러요. 그런데 죽도시장에 가서 죽도시장의 상인들 중 친일 매국노 같은 그 상인들 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부산으로 넘어와서 부산에서 3월 12일 날 좌우 보수 진보가 합동 집회를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후보 백은종 대표 저 셋이서 단상에 올라가서 아내 후보가 승복을 했죠. 후보가 되겠다고. 그래서 마인들 앞에서 이제 출정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삼국지의 복숭아밭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의 결의를 했듯이 어떤 백은종, 안혜욱, 정대택 셋이서 결의를 하고 출정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12일 날 밤에 전주에 넘어와서 도청 인근에 숙소를 정하고 13일 날 완산선거관리위원회를 가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완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전화도 오고. 이제 무소속은 그 지역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300명 이상. 정당은 정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면 한 장이면 되지만 무소속은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 18세 이상 유권자들의 30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완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일부터 저한테 추천서를 수령해 가라. 또 문자가 오고 전화 안 받으니까 또 문자가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주와 13일 날 완산 선거관리위원회를 갑니다. 누구랑? 백은종 대표하고 저하고. 그때 이제 안혜욱 후보는 같이 합류를 못해요. 저 고향 경북 경산에 남아서 갖춰야 할 서류 제일 중요한 게 가족관계 증명원 병적 증명서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범죄 사실 확인서. 그 범죄 사실에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 범죄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면은 보통 뭐 2, 3일이면 나온다는데 일주일씩 기다리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등록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아내 후보는 고향에 남겨두고 저하고 초심 백은종하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이제 그 안혜욱 이름으로 추천서를 받습니다. 500명분 10명씩 서명하게 되니까
50장을 1년 번으로 써가지고. 그걸 받는 과정도 복잡, 본인이 없으니까 위임장을 써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천서 500인분을 받아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돈선인 것은 세계적으로 했으면 공인한바 1, 2, 3, 4, 이건, 이것은 김하영 기자가 가져갔다. 2번은 뭐, 신이가 가져갔다. 쭉 전화번호 써놓고 안 들어오면 동료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10장 받아온다고 막 감사하니까 그냥 막 준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취합이 안 되는 거야. 뭐 결국은 막 나중에 뭐 10장 가져간 사람이 100명분 가져간 사람이 안 가져오고 50명분 가져간 사람이 안 가져오고 날짜는 닥치고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됐어요. 포기한 상태. 근데 마침 다시 수령을 해오죠. 그 빠진 번호를 고유 번호를 다시로 매기면서 수령해다가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10장도 받아오고 20명도 받아오고 해서 결국은 470명 서명을 받아서 그것도 등록 마감일 3월 17일 오후 2시에 접수를 했는데 여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뭐 80장이다. 80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식겁을 한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효심하고 후보는 남문시장에 나가서 거리에 서명 받았죠. 30명. 그리고 1차 심사에서 뭐 누구 대필 갔다 뭐 이런 것들 다시 재심사 받아가지고 하여튼 무사히 300명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9명이 그 추천서를 받아갔는데 결국 무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5명은 그 추천을 못 받아서 등록을 못 하고. 내가 등록하러 가니까 여자 안부는 막 울면서 나보고도 막 등록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했다. 한 사람, 두 사람 못 하거든요. 여기엔 또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추천을 못 하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만 추천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정말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3월 17일 오후 6시 등록을 완료하고 6시 반부터 기호 추첨을 했죠. 기호 추첨을 해가지고 7번을 받죠. 근데 여기는 결국 8번까지 기호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 의심을 왜 의아할까요? 왜 사람은 6명 만나 투구 출마했는데 기호가 8번까지 있냐? 근데 선거법상에 고정번호가 1번, 제일 다수당, 민주당이 1번, 1번은 출마 안 했으니까 제껴놓고 3번, 정의당도 출마 안 했으니까 제껴놓고 그래서 2번, 국민의힘, 4번이 명색 정당이야, 진보당. 그리고 5, 6, 7, 8은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해서 후보자는 6명인데 번호는 8번까지 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정당하고 무소속하고는 선거운동하는데도 많은 불이익이 있어요. 이제 결국은 뭐 요약하면은 무소속은 32명 유급으로 법에서 정해진 유급으로 선거운동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32명 32명을 엄선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해왔고 그분들의 노고가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어떻게 하면은 제가 사무장으로서 주어진 이제 그 급여 보다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 일당을 일비를 10만 원 주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선거운동 아침 6시부터 오후 24시간까지 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럼 6시부터 24시간 하면 24에서 6시간 빼면은 뭐야 16시간인가? 16시간 일을 했으면 16시간 최저임금 주안 적용해서 주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16만 원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건 내가 막판에 한번 우리 권회장님하고 나오고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따져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권회.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서울에서 우리 100만 구독자 그리고 지지자들이 뭐 한 지금 우리 후원에 이제 후보자는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서 후보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아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은 약 1억 8천만 원까지 쓰고 정당하게 썼으면은 정부에서 보전해주는데, 사실 뭐 우리가 13일 동안 1억 8천 다 쓰라기도 쓸 수도 없고 다 쓰려면 쓰겠지만은 그렇게 쓰다 보면 선거법이 저촉되니까 우리 저 회계 책임자님께서 엄선해서 지금 잘 지출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